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매몰법 사례입니다. 매몰법은 거의 절개를 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수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저는 이제 눈수술만 주로 하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가능한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절개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데요. 뭐 매몰법 내지는 찢는 수술로 알려져 있고요. 절개법과 매몰법 사이는 부분 절개, 일부만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분 절개보다는 찢는 수술, 거의 절개하지 않는 이런 매몰법이나 아니면 절개하는 방법, 물론 절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제가 어디서 들은 말씀인데요. 성형외과 의사가 15분 수술하고 50만원씩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매몰법 수술하는데 50만원 비용을 내고 수술한 걸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은 쉽게 그렇게 수입이 좋은 것 같지만 그 환자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병원이라는 게 유지가 되려면 그렇게 단순하게 수술 비용만 갖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스스로 관리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매몰법 수술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분 내지 15분이면 끝나는 아주 비교적 성형 수술 중에는 간단한 수술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매몰법이 아무나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매몰법이 가능한 눈은 제가 이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이 좀 크고 약간 함몰되지 않으면서 눈 뜨는 힘이 나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눈이 작거나 피부가 늘어졌거나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는 매몰법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절개 내지는 눈매 교정 그쪽으로 수술을 제가 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매몰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매몰법 수술은 잘못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수술했는데 안 됐어요. 풀면 되겠죠? 그렇지만 경험 많은 성형외과 의사라면 잘못될 걸 가정하고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눈 수술을 하든지 좋은 결과를 볼 자신이 있어야 수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 돼서 풀 수 있으니까 절개하지 않고 매몰을 하겠다, 그 정도면 거의 뭐 연습 수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그 절개하는 방법보다 매몰법이 안전하다 하지만 숙달된 성형외과 의사라면 당연히 어느 수술이든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하나라도 수술이 부족한 경우는 재교정을 하든 리터치를 하든 환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왕이면 특히 눈수술 같은 경우는 많이 경험이 많고 그런 의사분들한테 수술 받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성형외과 전문이시라면 대부분 상당한 숙달을 가지고 개원을 하십니다. 이분은 매몰법을 했는데 지금 수술하고 나서 불과 실 뽑는 날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얼마 안 돼서 보았는데요. 이렇게 거의 붙지가 않았습니다. 매몰법 수술 과정은 절개를 정말 이 정도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이 정도 절개를 해서 머리카락같이 가는 실로 묶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분은 지금 보면 술 전에보다 눈도 더 잘 떠지고 눈 모양도 좋아진 것 같은데요. 눈썹도 좀 내려오고 눈도 이 부분이 둥글게 됐습니다. 원래는 눈 뜨는 힘이 좋은데 단순히 피부가 처져서 이렇게 가성 안검하수처럼 눈썹이 올라가고 앞부분이 기운 경우에 매몰법만으로도 정말 눈매 교정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매몰법 수술의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매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늘어진 피부가 있거나 지방이 많은 경우,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사실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물론 뭐 일부 클리닉에서는
비절개 눈매교정이다 이렇게 해서 절개를 조금 한 다음에 안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 시술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필요한 경우에는 시술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몰법을 하면서 눈매교정을 병행할 경우에 가운데가 꺾이거나 늘어진 피부가 과도하게 돋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저는 그냥 절개 눈매교정을 선호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매몰법, 성형, 눈 성형 중에 가장 짧게 끝나고 손상이 가장 적은 그리고 비용도 제일 저렴합니다. 매몰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